네, 안녕하세요. 두 번째 시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두 번째 시간은 간증 쌓기 이렇게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우리 간증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어떻게 쌓아질까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역사는 어떻게 써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때마다 일마다 우리 자신이 하는 선택에 의해서 우리의 역사와 우리의 간증이 그대로 쓰여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믿는 이들의 선택, 특별히 젊은이들의 선택이 그의 앞으로 남은 일생을 크게 좌우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믿는 젊은이로서 어떻게 선택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앞서서 젊은이들에게 성경 한 단락을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읽어드리는 성경은 전도서 11장 7절부터 12장 2절까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공동번역에 나와 있는 그 구절을 약간 각색을 해서 읽어드리려 합니다. 젊은이여, 빛을 보고 산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리, 해를 보고 산다는 것은 기쁜 일이리라. 오래 사는 사람은 그 모든 날을 즐겁게 살수 있어야 하리. 그러나 어두운 날들이 많을 것이라는 것도 기억해야 하리. 다가올 모든 것은 다 헛되리라. 젊은이여, 젊을 때의 젊은 날을 즐기라. 그대 마음과 눈이 원하는 길을 따르라. 다만 그대가 하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만 기억하라. 그대 마음의 걱정과 육체의 고통을 없애라. 혈기왕성한 청춘은 덧없이 지나가리. 젊을 때에 그대는 그대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고생스러운 날들이 오고 사는 것이 즐겁자고 즐겁지 않다고 할 때가 되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먹구름이 곧 비를 몰고 오기 전에 그리하라.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주어지는 기회들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지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우리는 매 순간마다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오래전에 제가 TV를 보다가요, 탈북자들의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북에서는 당이 다 결정해주고 그냥 따르기만 했는데, 이 남쪽에 오니까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선택하며 결정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익숙치 않아서 너무나 어렵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우리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심으로써 그렇게 살아가도록 섭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마다 선택하고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자유 선택권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위상을 인정함이고 하나님 우리 인생들에 주신 복된 자유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선택의 사실에 우리 스스로 책임을 갖는 중대함입니다. 어떻게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그 사람의 정도이고 수준이며 미래입니다. 그러므로 선택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 한다면 어떻게 우리 인생들이 선택하며 살 수밖에 없었을까요?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에 보게 되면 선악과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네가 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하나님께서 친히 최초의 인간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따먹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자유 선택권을 주셨다고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따먹을 수 없는 것을 따먹지 말라고 말하는 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따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따먹지 말라고 말씀했던 거예요. 그 말은 따먹을 수도 있고 따먹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말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 스스로 선과 의의를 선택하면서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스스로 악과 죄를 멀리하고 선과 의의를 선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자유의지를 사용하여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현실의 모습은 모두가 다 다른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 게 아니고 나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끝까지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함으로써 오늘의 결과를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선택의 사실은 자유하지만 선택의 결과엔 우리가 결코 자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선악과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해 주셨다고는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선악과는 우리 인간들에게 최초에는 해악이 아니라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최초에 그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기대하셨던 것은 따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것을 따먹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선과 의의를 이루는 삶을 살기를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의지적으로 죄와 악을 멀리하고 선과 의의를 매 순간마다 선택함으로써 선과 의의 면에서 우리 인생들이 자라가도록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반대편에 있는 죄와 악을 상대적으로 알도록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것이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 인생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함으로써 오히려 그 반대에 하나님이 최초에 기대하셨던 반대의 결과를 낳고 말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선택은 왜 중요하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내용을 좌우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내 삶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우리는 좋은 것들로 채우기를 바랍니다. 성공적인 것들로 채우기를 바라죠? 그것은 그냥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그런 결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선택이 왜 또 중요할까요? 선택은 사람의 됨됨이를 좌우합니다. 무엇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수십 년 동안 앞으로 창창하게 인생이 남아있는 청년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바른 선택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선택은 모든 사람들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가 선택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선택이 중요할까요? 그래서 바른 선택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것에 대한 선택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선택의 범위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질 때 성경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모셔드릴 때 그때 우리는 믿을 것인지 믿지 않을 것인지 그분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일 것인지 거절할 것인지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신앙도 사실은 이런 면에서 볼 때 선택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 배우자를 찾죠. 예. 반려를 찾습니다. 적어도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이성 중에서 나와 비슷한 동년배들은 전부 나의 상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딱 한 사람입니다. 이 반려를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영적인 기준으로 선택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 자신에게 키가 주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학교에 갈 것인가? 내가 무엇을 전공할 것인가? 뭘 배울 것인가? 이것도 우리 스스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물론 전공을 살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은 대부분 배운 그 전공으로 자기들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학교를 선택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 다음에 또 무엇을 선택하게 되겠습니까? 직업도 선택해야 되죠. 직업도. 내가 무엇을 하면서 평생을 보낼 것인가? 보낼 것인가? 직업이 참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직업과는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목수 일을 하셨고 바울도 장막 짓는 일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각광받지 않는
직업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영적인 선택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가치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럼 친구도 선택해야 되죠. 친구. 네, 좋은 친구가 있는 반면에 나쁜 친구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친구가 누구냐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받게 되죠. 그래서 친구도 중요한 선택 중에 선택 목록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행동도 선택해야 되죠. 어떻게 행할 것인가? 누가 결정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로봇가 아닙니다. 이런 것처럼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나의 간증이 되고 나의 삶이 되고 나의 미래가 되고 내 자체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살이 가운데서 모든 부분에 하나도 남김없이 우리가 다 선택할 부분입니다. 저는 1975년 여름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기독교와 기독교적인 좋은 환경이나 배경 가운데 있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기회가 찾아왔을 때 제가 믿기로 작정을 하고 우리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이제 그 세월이 자그만치 35년 이상이 흘렀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주님을 믿은 세월이 그때 선택했던 그 선택이 얼마나 잘했는지 후회의 한 점이 없습니다. 이렇게 신앙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주님을 만나던 그 당시에는 청년기로 막 접어들면서입니다. 한국 나이로 20살 때 주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절인 20대 청년기를 고스란히 주님 안에서 보냈습니다. 그런 것을 믿음 안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경험한 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조언을 당당하게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군에서 제대한 80년도 늦봄에 시골인 저의 고향인 충남 청양 칠갑산에서 대전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직장을 잡아서 온 것도 아니고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철저한 교회 생활을 위해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저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친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돌이켜보면 얼마나 그때 그 결정을 잘했는지 감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984년 초봄에 지금 저의 아내가 된 이런 자매를 소개받고 믿음으로 선택했습니다.
지금도 돌이켜보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년 뒤 1986년 봄에 청주로 이사 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래로 25년여 동안 지금까지 저의 평생 사역지가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을 섬기면서 1991년 3월에 문서 사역을 시작한 일로부터 시작해서 93년 3월에 제자 훈련을 시작한 일, 그리고 1997년 10월에 풀타임 워커로 전임 사역을 시작한 일이라든지, 이런 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영적인 것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선택에 복의 복을 더하셨습니다. 지금 나타나 있는 이런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저에게 주셨던 자유의지의 선택권을 사용한 바로 그 결과물입니다. 여전히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냥 표면적으로, 일시적으로, 이 땅에 있는 가치관으로 그것을 선택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네 번째로, 성경에 나타나 있는 잘못된 선택과 잘한 선택의 실례를 세 가지 경우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미 말씀을 드린 아담과 하와의 경우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 그리고 3장 1절로 19절에 그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선택한 내용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은 일이었습니다. 그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3장 5절에서 사단이 유혹의 말을 던진 그 내용대로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고 하는 이런 부당한 욕망이었습니다. 선택한 근거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결코 영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선택이 아니었지요. 유혹이었습니다. 그 선택한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나요? 즉시 하나님과 격리되었고, 두려워 떨었고, 숨었고, 고통했고, 수고했고, 결국 그 인생길에 죽음의 그림자를 가지고 살아가다가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인류의 최초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선택한 내용입니다. 그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이렇게 온 인류가 수많은 역사 속에서 고통하며 살다가 공포 가운데 죽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의 선택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선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의 선택한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는 요단들이었습니다. 그의 숙부였던 아브라함이 마음대로 선택하도록 선택권을 먼저 양보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육신적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은 롯보다 더 나이가 많고 그리고 롯의 숙부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먼저 선택하고 내가 저거 차지해 이렇게 말해도 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조카에게 먼저 선택하도록 권한을 주었습니다. 육신적인 롯은 사양하지 않고 숙부에게 양보하지도 못하고 선뜻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하고 맙니다. 요단들을 선택하게 되죠. 물이 넉넉하고 목초가 많아서 목양하기 아주 적합하게 보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했다고 창세기 13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롯의 선택한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죄의 소굴에서 그가 살았어요. 베드로서에 보게 되면 고통하는 롯에 대해서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휩싸이게 되죠. 포로로 잡혀갑니다. 자기 숙부 아브라함에게 걱정과 수고를 끼치게 되죠. 이처럼 눈에 보이는 대로 육신적인 선택은 자기 자신만 그 대가를 치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대가를 치르도록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 사람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반면에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에 보게 되면 바로 공주의 아들 모세에 대한 믿음을 히브리서 기자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가 선택한 내용은 무엇일까요?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거절했습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당시에 세계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왕위를 넘볼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절하고 오히려 하나님 백성과 고난받기를 더 즐겨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가 그렇게 선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말씀하는 대로 그리스도를 위한 삶의 가치를 모세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의 선택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였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거절하고 오히려 하나님 백성과 고난받기를 더 즐겨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선택한 이 선택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인류 역사에 찬란하게 빛나는 그 이름 출애굽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위대한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민수기 12장 6절 이하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대면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 모세, 그런 모세가 되게 했던 그 위대한 선택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공주의 아들을 거절하고 오히려 하나님 백성과 고난받기를 더 즐기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는 광야 40년 동안 엄청난 고통과 엄청난 어려움과 엄청난 힘든 여정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역사 위에 우뚝 서 있는 믿음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를 모세를 모세답게 만든 그 원인은
그 키는 영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섯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선택을 해야 할까요?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데살로니전서 5장 21절 22절에 보게 되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택의 기준. 이것은 성경에 명백하게 말씀하는 것.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보게 되면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명백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선택하려고 하는 그것이 이것이. 하여튼 두 번째는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선택 기준은 이것을 주님이라면 하셨겠는가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우리 주님은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선택의 기준은 이것은 성령님을 생각할 때 꺼리낌이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하려고 할 때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게 되면 보류해야 마땅합니다. 다섯 번째 선택 기준은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간정에 어울리는가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로 선택의 기준은 이것은 시간을 낭비하는 일은 아닌가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선택 기준은 이것은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일이 아니라면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이렇게 선택의 기준을 일곱 가지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결론 첫 번째,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요? 항상 은혜의 원리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머니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5장 39절로 42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나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구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보상의 원리가 아닌 은혜의 원리로 선택하라고 우리 주님은 가르치신 것입니다. 은혜의 원리로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되면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결론 두 번째, 영원한 차원에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로 14절에서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관한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일시적인 것에 우리가 좌지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순간적인 거라면, 이 땅에서만 필요한 것이라면 영원한 것을 먼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멀리 보십시오. 결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신분에 걸맞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만일 내가 죄악된 쾌락을 버리면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답게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디 여러분들의 선택이 영원한 차원에서 영적인 은혜로운 선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하나님 편에서 성공적인 여러분들의 간증을 쌓아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역사를 써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미래를 믿음 안에서 얻는 그런 선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연으로 되어 있는 시조시를 제가 낭송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시조시는 2000년도 말에 저희 교회 모임의 날 행사에서 제가 써서 낭송한 시조시입니다. 이런 삶이 되게 하소서. 천진스러운 눈망울로 주님 보게 하소서. 때묻지 않은 손을 주께 즐거이 드리면서 저의 이 걸음걸음이 똑바르게 하소서. 진리를 탐구하는 학자 되게 하소서. 마음 다해 연구하고 준행하며 가르쳐서 말씀의 뿌리를 박는 믿음 되게 하소서. 푸른 꿈과 푯대 향해 매진하게 하소서. 하늘 향한 높은 기상 널리 널리 펼쳐서 새벽의 이슬과 같은 청년 되게 하소서. 그늘진 곳 살피며 섬겨가게 하소서. 들레지도 아니하며 물러서지 아니하고 종용이 너울에 뜻 새겨 살아가게 하소서. 앞서가신 주님으로 본을 삼게 하소서. 형제 자매 잡아주고 일으키어 이끌면서 한 몸된 주의 교회를 세워가게 하소서. 주 앞에서 무릎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복음과 교회 위에, 가정과 나라 위에 이 삶이 향연이 되어 올라가게 하소서. 감사합니다.